부산 남외항 기름 유출 사고 사흘째. 해경경비정이 거센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지그재그로 달립니다. 위에 달린 방제장비에는 검은 기름이 잔뜩 묻어있습니다. 부산해경은 경비정과 방제함 등 선박 99척과 헬기 3대를 동원해 사흘째 대대적인 방제작업을 벌였습니다. 하지만 유출된 벙커 시유 23만 7천 리터가 바닷물, 오염 찌꺼기와 뒤섞여 있어 실제로 수거된 기름은 10만 리터가 채 안 됩니다. 목도 주변 해상에 광범위하게 검은 기름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그 검은 기름들은 지금 대부분 제거가 되었습니다. 두꺼운 기름띠는 제거했지만 엷은 기름띠가 조류를 타고 퍼지면서 해운대 방향인 북동쪽으로 이동해 연안에서 3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. 이 지역엔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이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관건은 바람과 해류. 북서풍 계열이 바람이 부니까 밖으로 해 쪽으로 나갈 확률이 많지만은 운 없이 이때 또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은 한국의 연안으로 접안할 가능성이 많죠. 해경은 오일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기름띠가 연안 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